안녕하세요. 저는 전시운영과 나은영 학예연구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전시관은 상설전시관 1 한국인의 오늘입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유념하고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우리 스스로는 늘상 반복되는 일상이고 때로는 너무 평범해서 이것이 과연 흥미로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는데 세계인이 바라본 일상은 우리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점을 찾아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인들의 우리 이야기만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전시에 녹여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들이 전시실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마주하시게 될 K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다 진열장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하지훈 작가의 라운드반과 금기숙 작가의 저고리입니다. 전통 좌식 생활이었던 우리 생활 속에서는 소반을 빼놓고서는 얘기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런 소반을 현대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기숙 작가의 장옥과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여성의 복식을 모티브로 하여 비즈와 철사로 빚어낸 작품입니다. 복식이나 소반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 두 작품을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쓸모있는 에서는 전통 지게와 현대 지게가 함께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한때 열풍을 일으켰던 현대 호미와 함께 옛 호미를 한자리에 모아 관람객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이렇듯 과거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손 닿는 거리에 두고 사용해오고 또 그 물건이 현재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자리하는지를 쓸모있는 에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비단은 500년을 가고 한지는 1000년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지의 우수성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말인데요. 한지는 얇은 종이로 보여서 찢기기도 쉽고 젖기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폴 자쿨레 판화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눈을 피할 때나 비를 피할 때나 그리고 햇빛을 피할 때나 종이 양산, 종이 갈모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지를 꼬아서 만들면 바구니로도 활용을 하였고 장에 바른 한지는 지장으로 다시 일컬어져 한지장, 현대 공예품으로까지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지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문화재 보존 재료로도 한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이라는 공간으로 자연을 끌어오고자 한 노력은 한 폭씩 각기 다른 화가가 그린 산수도 10폭병풍, 나무 미감이 엿보이는 문갑, 하늘에 달이 내려앉은 듯 닮은 달 항아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곁에 두고 살아온 우리는 자연 재료로도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백의 민족이라는 표현은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사용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보고 저술한 기행문에서 더러 그런 표현이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태어나면서 입었던 백의로부터 나이가 들고 생활하면서 입었던 두루마기와 저고리 이곳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세계에는 OTT 드라마와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자는 갓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남성들이 썼던 패랭이, 초립, 그리고 백립, 흑립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썼던 아얌, 조바위,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썼던 굴레까지를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쓰개류를 쓰진 않지만 과거 20세기 초,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우리의 모자입니다. 다양한 모자들을 이곳에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다채로운 자연색은 우리의 일상을 물들이곤 하였습니다. 양파 껍질, 쪽잎, 오베자와 같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우리는 색을 내곤 하였는데요. 우리는 그런 색을 복식에 물들여서 그런 자연색을 입고 다니곤 하였습니다. 색은 평범한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색동저고리를 보면 양솜에 여러 가지 색이 겹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생동하는 이 색깔처럼 어린아이가 활기차고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신부의 원삼에서도 동일한 색동이 보이는데 새로운 시작, 즉 결혼을 앞둔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색동은 근현대로 와서도 새로운 영감의 요소로 활용되곤 했는데요. 노라노 디자이너의 색동 원피스에서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관람객 여러분들이 박물관 전시실을 나가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도 평범했던 순간들을 실감형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모습은 우리가 보기엔 어딘가 사소하고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즐기는 모습은 세계인들에게 K컬처로 새롭게 거듭나 인식되고 또한 경험해보고 싶은 한국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기록물 속에 담긴 우리의 모습은 특별한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더 K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바는 K컬처가 비단 어떤 특정 그룹이나 특정 컨텐츠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온 평범한 나날들이라는 것을 관람객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케이컬처를 쓸모있는, 자연스러운, 함께하는 총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케이컬처는 한마디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두가 각기 케이컬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상설전시관 1 한국인 오늘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만의 케이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